안녕하세요, 블리스입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은 공간이 주는 의미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어떤 공간은 사람마다 다른 의미로 다가갑니다. 예를 들면 카페라는 공간은 어떤 사람에게는 공부의 장소, 어떤 사람에게는 만남의 장소, 또는 혹자에게는 휴식의 장소로 다가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어떤 공간은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되고 받아들여지게 됩니다. 저는 특정 공간에 의미 부여하는 것을 참 좋아합니다. 예를 들면 대학 시절을 생각해보면 저는 기숙사라는 공간은 무조건 쉬는 장소이기 때문에 무조건 쉬어야 해 라는 생각으로 기숙사 책상 위에 잡동사니를 가득 쌓아두고 절대 그곳에서 공부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공부는 무조건 도서관에서 해야 해 라는 생각으로 모든 전공서적이나 공부와 관련된 것들을 도서관에 놔두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연필을 한번 써야 되는데 연필이 없어서 도서관에 가서 연필을 썼던 적도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헬스장은 어떤 의미의 공간입니까? 헬스장에서 참 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헬스장을 각자 매우 다른 공간으로 여긴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떤 분은 퇴근 후 지친 몸을 이끌고 건강한 육체를 만들기 위해서 오시는 분도 계시고 차세대 몸짱을 꿈꾸며 떨리는 마음으로 과거의 저 같은 마음으로 헬스장에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운동이 직업인 분도 계시고 그냥 오시는 분도 계시고 샤워하러 오시는 분도 계시고 유산소를 하면서 휴대폰을 보러 오시는 분도 계시고 휴대폰을 보는 건지 운동을 하시는 건지 구분이 안 가는 분도 계시고 친구와 놀러 오신 분도 계시고 거울에 매우 심취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사진을 찍으러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헬스장이 유일하게 자기 과시가 허용되는 공간인 것처럼 행동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추운 겨울임에도 매우 짧은 옷을 입고 패션쇼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굳이 운동하는데 필요할까 하는 번쩍이는 금목걸이와 금팔찌를 착용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넓은 등을 과시하면서 뒤뚱뒤뚱 걸어 다니시는 분들도 계시고 운동을 하는 건지 사자후를 연습하는 건지 구분이 안 가는 분들도 계시고 헬스장에 덤벨은 얼마나 튼튼한지 이렇게 실험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자신이 얼마나 똑똑한지 보여주고 싶어서 큰 소리로 설명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레그프레스에 헬스장에 있는 모든 원판을 모아놓고 자신의 가동 범위가 얼마나 짧은지를 보여주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자신이 얼마나 몸이 좋은지 보여주고 싶어서 옷을 훌러덩훌러덩 벗거나 또는 옷을 거의 벗은 거나 다름없이 걷어 올리시는 분들도 계시고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정말 다양한 생각을 하는 공간이 헬스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누구에게도 그 어떤 공간도 똑같은 의미로 다가올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에게 헬스장은 어떤 의미의 공간인가요? 저에게 헬스장은 일종의 수련의 방입니다. 어렸을 때 제 수련의 방은 독서실이었던 것처럼 지금 제 수련의 방은 헬스장입니다. 혼자 조용히 생각할 수 있고 오롯이 집중할 대상이 정해져 있고 하루하루 새로운 깨달음이 생겨나는 곳이고 하루하루 제 몸뿐만 아니라 마음도 단단해져 가는 곳입니다. 어렸을 때 독서실을 다닐 때도 비슷한 일들이 꽤나 많았습니다. 저는 일부러 친한 친구들이 거의 다니지 않는 독서실을 다녔는데 그 이유는 저는 그곳에 공부를 하러 가는 것이지 친구를 만나러 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잠시의 집중력도 잃고 싶지 않았습니다. 독서실에 친구와 함께 다니시는 분들도 꽤나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을 자세히 쳐다보면 공부하는 시간보다 친구와 잡담하는 시간이 많은 경우가 대부분이고 또 그때쯤 독서실에 한창 PMP 이런 게 유행이었는데 그래서 독서실에서 영화나 TV 드라마를 보시는 분들도 꽤나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독서실에 갈 때 아무것도 안 들고 갔습니다. 독서실은 개인 락커가 있기 때문에 그곳에 모든 책과 연필, 공책을 놔두고 다녔습니다. 전 사실 공책, 책, 펜만 있으면 됐었기 때문에 아무것도 들고 갈 필요가 없었습니다. 인강을 들을 일이 있으면 일부러 독서실 복도에 있는 인강 전용 컴퓨터를 사용해서 인강을 듣곤 했습니다. 이렇게 제가 의미를 부여하는 공간은 남들과는 다른 시간을 보낼 수 있게 해줍니다. 헬스장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좋아하지 않는 말이 나 운동 몇 년 했어,
나 운동 오래 했어 라는 근거 없는 수치로 단지 자신이 운동한 연도가 오래됐다는 것만으로 자신이 운동에 있어서 많은 발전을 했다라고 암시하는 이 말을 매우 싫어합니다. 예를 들면 A라는 사람은 한 5년 정도 친구와 함께 재밌게 헬스장을 열심히 다닌 친구가 있고 B라는 친구는 헬스장을 단 1년을 다녔어도 혼자 집중하며 생각하며 오롯이 자신만의 시간을 보냈다라고 한다면 저는 후자가 훨씬 더 많은 발전을 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1만 시간의 법칙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여기서 말하는 1만 시간은 정말 집중하는 1만 시간을 의미합니다. 그냥 시간아 지나가라 라고 하는 그런 의미 없는 시간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헬스장에서 운동하는 한두 시간은 전 누구보다도 월등히 품질이 좋은 시간을 보낸다고 자부합니다. 그래서 제가 쌓아온 운동 시간들은 매 순간 저를 새로운 사고와 마주하게 하고 그래서 항상 의문이 생기고 그것을 풀어보려고 노력하고 또 배웁니다. 그게 제가 생각하는 저의 성장의 비결입니다. 여러분의 운동 시간은 어떤가요? 매 순간 집중하고 계신가요? 매 순간 생각하고 계신가요? 의미 없이 시간을 보내고 있진 않으신가요? 집중력을 잃은 채로 멍하진 않으신가요? 오늘도 친구와 재밌게 시간을 보내고 오셨나요? 오늘도 인스타에 업로드할 많은 사진을 찍고 오셨나요? 오늘도 헬스장의 거울을 보면서 자아도취에 빠지셨나요? 여러분들에게 헬스장은 어떤 의미의 공간입니까? 여러분이 부여하는 의미에 따라서 여러분들은 단기간에 발전을 할 수도 있고 시간이 아무리 지나도 계속 제자리 걸음을 할 수도 있습니다.